재간둥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재간둥이가 여러 취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스노우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스노우보드를 예전에는 좀 탔지만은 지금 안 탄 지가 꽤 오래나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배워보려고 제가 유튜브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한 분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보타남이었으면 좋겠지만은 털러TV라고 있더라고요. 이걸 갖다 계속 보게 되더라고. 스펙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제가 주저앉습니다. 우리 털러TV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저 반갑습니다. 나올 때는 오르르 안 했는데. 진짜. 보타남 못 쓰겠네요. 보타남이 네. 제 편이라서. 아,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유튜브 털러TV를 운영하고 있고, 전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퇴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강습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강습도 하시면 여기 피니스파크에서, 저기 나와 있는 게 피니스파크거든요. 일반 보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알파인 보드는 그래도 조금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네. 알파인 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이게 바로 알파인 보드고 요거 누가 버리고 갔네요? 우리 저 이건 보타남, 우리 보타남입니다. 네. 이거 뭐 많이 해놨네 여기다 이쁘게. 네. 아, 뭐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아, 근데 여기 와 이거 봐. 달라요, 달라. 여기 해줬어요 이렇게? 네. 여기서 보타남용으로? 네. 아, 진짜요? 와. 우리나라 이제 한국 최초의 올림피언이죠. 최초라는 타이틀을 다 갖고 있는 남자. 오. 최초의 아이콘인 거죠. 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 자,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그냥 일반 보드잖아요. 프리스타일 보드. 네. 양쪽 날이 이렇게 다 올라가 있어요. 발 포지션도 양쪽에 이렇게 오리처럼 약간 벌리고 있고. 네. 요건데. 예, 프리스타일 보드로는 약간 기술, 점프하거나 네. 회전하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알파인 보드는 보기에 딱 허리가 얇죠. 얇아요. 카빙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하고 네. 위에 올라간 바인딩도 조금 더 강도가 세고요. 네. 부츠도 이렇게 그러게 카드 부츠로 제 거 구형이잖아요. 예, 예. 진짜 찾아보기 힘든 놀랬대요 내 거 보고선 진짜 1세대예요. 네. 알파인 보드는 스피드 경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프리스타일 경기는 이제 트릭이나 점프나 파크, 하프파이프 이런 기술 예술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좀 이해가 쉽습니까 여러분? 알파인 스노보드에는 BBP라고 네. 기본 자세가 있어요. 네. 밸런스드 바디 포지션이라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그게 비기너 턴이 되고 너비스 턴이 되고 너비스 턴 이어서 이제 카빙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건데 네. 골반에 움직임 넣는 연습을 조금 배워볼게요. 오. 우리 골반이 지금 배꼽이 계곡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백사이드를 탔을 때 네. 분명히 엉덩이가 나가 있어요. 네. 이때 자세도 배꼽이 노즈 방향을 바라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상체는 살짝 편하게 그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왼손 살짝 벌려주시고 벌려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게 기본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다리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비기너기 때문에 네. 왼발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골반이 점점 좁아지죠? 네. 숙이고 네. 상체도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네. 그 감각을 계속 키워야 돼요. 그렇죠. 네. 시선은요? 네. 시선은 여기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골반이? 네. 아, 노즈를 보게. 노즈를 보게. 네. 앉아 계실 때도 네. 이렇게 저를 보면서 앉아 계시면 골반이 틀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골반이 탁 틀어줘요. 이렇게요? 예. 그렇게 있으면 앉은 자세로 바인딩 각도대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조금 편안한 이제 롤 오버라고 해서 네. 보드를 누운 상태로 돌리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돌려볼게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돌려? 아니 반대. 우와. 반대. 이렇게. 우와. 네. 짧은 쪽으로 돌리면 더 금방 쉬워요. 야, 나 몸을 뒤로 눕고 그렇죠. 그렇게 애기 뒤집듯이.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네. 한 살 때. 그때는 우리 엄마도 우리 애기가 천재인 줄 알았다. 그렇다 이 모양이다. 엄마 네. 미안해요. 그렇게 시작한 케이스. 네. 네. 자, 등을 쥐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를 네? 프론트 사이드라고 해요. 상체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안 되고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뒤꿈치를 살짝 떼면서 네. 네. 흘러봐요. 네, 흘러가시면 됩니다. 땅을 보면 안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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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계속 돌아가려고 그러죠? 네. 이제 하나를 생각을 하면 또 하나가 안 되죠. 이렇게 멀티가 안 돼요. 네. 모두가 그래요. 보드 타시는 게. 자, 이제 여기서 네? 턴을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거는 체중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우리 몸의 체중 이동을 앞발로 살짝 앞발로만 가지고 네? 보드를 돌리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돈다 이거죠? 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굿. 너무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런 동작이 없이 넘어가야 돼요. 잔 동작이 없이 보드를 타줘야 됩니다. 오. 프론트도 똑같습니다. 노즈 네. 방향으로 체중만 이동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네. 이동만. 앞으로 이동만 하고 시선 한시 방향 보고 진짜 잘했어요. 아 이거 선생님들이 좋네 진짜 여기 네. 선생님이 맛집이네 여기 선생님이. 아 그렇구나. 꿀팁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몸을 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완전 또 다르네요. 우리 보드가 안 돌아간다고 해서 내가 몸을 억지로 틀면 안 되고 보드가 흘러가는 방향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요 채널에 있는 요 액기스를 쪽쪽 여러분들 뽑아 드시면은 저도 더 그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뒤에 아이구나 난 제 팬인 줄 알았는데 그냥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젊어 보이려고 했어요. 아직 젊어요. 77년생입니다. 야간 스키까지 왔어요. 야간 스키까지 왔는데 털러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죠. 최상급을 또 끌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최상급입니다. 여기 몽블랑. 자 우리 선생님한테 내 옷을 입혀갖고 찍은 다음에 내가 탔다고 하면서 뻥을 치면 어떨까라고 하는데 옷이 맞지가 않아갖고 그런 주작은 못하는 걸로. 웨이. 알파인보드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저처럼 탈 수 있어요. 어, 너무 금방 졌나요? 속도감이 네. 엄청나네요. 네.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유출하는 네. 아, 방향을 봐야 되는데 네. 노즈 방향으로 아까 일어나라고 했는데 노즈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 야, 이렇게 무릎 꿇고 배워야 됩니다. 네. 가는 방향으로 일어나줘야 되는데 네. 내가 억지로 틀라고 아 억지로 틀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방향으로 일어나달라고 네. 보드가 가는 방향으로 노즈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어그하게 되면은 엉덩이가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주고 다시 닫아주고 그렇죠. 다시 열어주고 상체를 닫아주고 계속 열려있는데? 잠깐 황청깨가 그러니까 황청깨가 뻔했어요. 네. 일단은 오늘의 첫 번째 건 일단 뒷손을 뒤로 묶자. 네, 묶자. 예. 그게 오히려 뒷손을 뒤로 가 있을 때가 턴이 훨씬 수월하게 잘 되고 무서워서 뒷손이 앞으로 가 있을 때 직진성이 강해져요. 뒷손이 앞으로 나오면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아 오케이.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뒷손을 뒤로 보내면 보드가 빨리 회전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은 보드가 이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보드는 여기로 가고 싶어 하는데 네. 내 몸은 열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어. 그러면 몸이 꼬이는 현상과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보드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줘야 되고 프런트는 여기로 가고 싶어 하니까 보드가 보드가 여기로 가고 싶어 하니까 내 몸도 계속 따라가주면 그래서 상체를 닿는 게 더 유리하다. 오, 닫고 네. 열고 닫고 네. 문단속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숙제. 문단속 잘하죠. 문단속을 잘합니다. 닫아주고 열어주고 그렇죠. 다시 닫아주고 열어주고 다시 닫아주고 와
엄청 좋아졌습니다. 상체 조금 숙여주세요. 그렇죠. 상체 숙이고 열어주고 다시 닫아주고 다시 열어주고 닫아주고 닫아주고 같이 닫아주고 오 좋아 닫아주고 이렇게 슬픈 스포츠가 스노우보드입니다. 우리 재간둥이 여러분, 누가 가르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원포인트 레슨이 또 다른 세계를 한 번 더, 나의 그 젊음을 한 번 더 일깨우는 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수업을 가르쳐 주신 우리 털로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우리 재간둥이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만 들어와요. 리프트에서 안 떨어져 봤죠, 한 번도? 그렇죠, 떨어져 보셨어요? 저 초등학교 때 떨어져 봤어요. 초등학생 애들끼리 타니까는 어떤 애가 내 무릎 위에 또 앉은 거예요. 야, 그렇게 타면 안 돼! 안 돼! 근데 검정 멀어지니까 안 들리고 손만 보이는 거야. 내리래. 얘도 옆에서 여기서 어떻게 내려. 저러고 와봐. 계속 내리래. 하, 씨, 진짜 너무한다. 내리자. 내렸어. 뛰어내렸어. 진짜 그러고 내리신 거예요? 뛰어내렸어요. 당연히 크게 다치진 않고. 그때 그 스키장에서 저 위쪽에서 옆으로 도는데 스키가 한쪽만? 한쪽만 쭉 내려간 거예요. 어? 하나만 내려갔어. 초등학교 때 이걸 어떻게 해? 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 위에서부터 얘가 아장아장아장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애가. 한 번 오더니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울고 있니? 울으면서 내려가니? 그러더라고요. 스키가 한쪽만 내려갔어요, 아저씨.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휴, 기다려봐. 너 그러면 아저씨 꽉 잡아? 업었어, 그 아저씨. 딱 업고 스키를 손을 딱 잡아. 날 업고서 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와, 근데 그분이 그래, 조심히 타 하고 갔는데 이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연락 주세요.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진짜. 생명의 아, 그분, 네, 히어로네요. 네, 히어로입니다. 네. 아, 그분 찾고 싶습니다. 이거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밥이건 술이건 한번 제가 꼭 대접을 하겠습니다.